말을 비교적 딱딱하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 여러분들께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시는 것은 참 오늘 세미나의 핵심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다. 오늘 세미나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배우고 있느냐 여부인데, 이제 비로소 제 발표에서 그것이 배우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실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들은 것은 서론만 들은 것이고 이것이 본론인데, 여러분들은 찐빵으로 치면 안보만 안보를 들고 계실 그런 행운을 가지신 것입니다. 소리를 좀 했는데 쓰려고인가요? 통합 진보적 민주주의는 통합 진보당의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 진보당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 통합 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가진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위배된다면 그것은 마땅히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그 용어 역사부터 간단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또 지루하니까 아주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두 갈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20세기 초에 미국의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전개된 진보운동에서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고, 그때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그 진보운동에 참여한 한 지식인인 허버트 크롤이라는 사람이 1914년에 책을 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책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그렇게 그 용어가 그렇게 힙스성 상품이 못 됐습니다. 그래 별로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 후에 그 책 제목이 상당히 멋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각광을 받기도 하고 그리했습니다. 어쨌든 그 진보운동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미국의 정치 경제 체제를 사회 정의를 존중시하고, 그 다음에 대중이 좀 더 기관과 정부와 권력 엘리트들을 보다 더 다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온정적 사회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걸로 좀 만들자.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자 하는 것이 진보운동의 진보적 민주주의입니다. 이제 다른 한 갈래는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진보 민주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1944년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용어를 맨 먼저 사용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공산당 당수인, 당시 공산당 1944년서부터 공산당 당수를 한 팔리모 토글리아티라고 하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거두입니다. 이 사람이 1936년서부터 코민테른의 집행위원으로 돼가지고 모스크바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1944년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무솔리니 정권이 붕괴되니까 44년에 귀국했습니다. 귀국해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를 공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토글리아티가 표방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당장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정권 행태로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토글리아티가 그런 진보적 민주주의를 사용하자
여러 나라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그 괜찮은 용어다 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런 진보적 민주주의를 사용할 적에 또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건 불가리아의 공산당 지도자인 게오르기 디미트로프라는 사람이 맨 먼저 사용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택동 같은 사람은 신민주주의를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많은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사용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했습니다. 당시에는 나중에 가서는 1948년 봄 이후서부터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남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다 같이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 한반도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사용한 대표적인 공산주의자는 김일성과 박근혜입니다. 김일성이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1945년 10월 달에 연설을 했습니다. 김일성의 연설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패러그럽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일성이 그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에 나아갈 길은 참다운 민주주의적인 진보적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우리나라의 민권 민주 허울 좋은 보자기에서 감싸인 부르주아 공화국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당장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제도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당장 우리나라의 소비에트 정권을 세워야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을 똑똑히 알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건국사업에서 역사발전 단계에 뒤떨어진 요구를 내세워서도 안 되며 또한 그것을 뛰어넘는 요구를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이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관한 발언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가다듬어 두었다, 염두에 머릿속에 넣어두었다가 이따가 남한의 통진당 사람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할 때 이 말하고 어떻게 비슷한 말을 하는가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박은영도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루하니까 그냥 대에 가서 참 읽어보시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공산주의자들의 용어법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시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사회주의로 지향하는 강도가 인민민주주의하고 같거나 좀 더 약한 그런 뉘앙스를 가진 용어다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인민민주주의나 민족민주주의라는 용어 사용이 많이 확산되면서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 세력도 1980년대, 90년대 초기까지는 당장 실현할 통치 형태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말하지 않고 민중민주주의를 말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 창고 속에 가다두었던 진보적 민주주의를 꺼내쓸게 됐는데 그 까닭은 이따가 좀 지나가면 그 까닭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통합진보당 강령으로 채택된 계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